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TV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지금 미즈노 제품들 신형 그 모렐리아 35주년 제품이 출시된 이후로 미즈노에서 출시하고 있는 모렐리아 2, 그 다음에 리뉴얼 제품, 그 다음에 모나르시다 제품, 뭐 이런 제품들을 위주로 지금 집중 리뷰를 해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레블라 제품에, 레블라 3에 골드 컬러처럼 나온 제품만 저희가 지금 리뷰를 제외하고 있는데요. 레블라 3는 초에 3가 나왔을 때 이미 저희가 리뷰를 했고, 그 제품 자체는 제 개인적인 총평에는 상당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축구의 라스트 모양이, 이건 일본식 그 라스트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의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본식 라스트의 지향점과는 약간 다른 착용감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뭐 추가로 더 이상 리뷰하는 건큰 의미가 없다고 봤고, 모르겠습니다. 레블라 3에서 왜 그런 라스트 변형, 그러니까 뭐 레블라 1이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일본 중고등학생 상대로 뭐 1500명인가요? 3000명인가요? 이렇게 그 광범위한 라스트를 조사한 다음에 신형 라스트를 제작을 하고 그 라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모렐리아 2, 그 다음에 레블라 제품들의 이제 라스트가 업그레이드 됐고, 가장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게 이제 모렐리아 2죠. 모렐리아 2 리뉴얼로는 아마 세 번째가 네 번째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번 그 리뉴얼이 35년의 역사를 친다 그러면 뭐한 7, 8년 주기 정도, 그 정도로 약간씩의 변화. 그러니까 모렐리아 2는 뭐그큰 커다란 변화는 기본적으로 없죠. 근데 네오는 지금 나온 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네오 제품이 있고, 예를 들면, 모렐리아 같은 경우 저희가 앞 영상에 소개드렸던 게 이제 엘리트 모델, 엘리트 MD 같은 모델들이 있어서, 등급별로 나눠지는데, 물론 네오도 지금 그렇게 나눠지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아래 등급들이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네오인 경우에는 네오 제품이 나왔을 때 모나르시다라는 제품이 따로 나왔죠. 모나라시다라는 제품이 나와서, 네오의 동생 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모나라시다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나라시다 제품을 사실은 실물을 본 적도 없고요, 사실은 요 리뷰 이전까지는. 그다음에 물론 신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모델은 네오의 동생격으로서 일본 내에서는 동호회용 모델이라고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뭐그 정도면 어쨌든 이제 톱 레벨의 모델은 아니라고 봐서, 뭐 굳이 우리가 리뷰뿐만 아니라 뭐 리뷰 이전에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축구화를 이제 뭐 사서 신고 수집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뭐 일단 제외됐던 모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게다가 이 모나르시다도 동호회 기준으로 만들어진, 학교 동호회 정도로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나왔습니다. 뭐 그전에도 아마 이게 최초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그전에도 모나르시다의 그 재팬 모델들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미즈노는 약간 이제 그 약간 복잡한 게, 개인적으로 봐서 모나르시다가 있고, 그 다음에 네오도 있고, 그 다음 네오도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있고, 뭐 레블라도 그렇죠. 이제 일본 모델이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다운그레이드 되는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가장 고가의 최고 퀄리티 제품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건데, 제 지금 그한 가지, 이두 제품을 결론적으로 지금 신어 발을 넣어서 착용해 본 바로, 이 제품 뭐 이미 신어봤던 제품이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같이 리뷰하는 후님도 구입해서 신고 있어요. 요즘 뭐 우리 후님은 축구를 잘안 해서 신는지 안 신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은 리빌드 제품도 제가 구입해서 까만색으로 올블랙도 구입을 했고, 그전에 그 미즈노 전통 컬러인 블랙, 화이트, 레드 모델도 여기 있죠. 네. 사용을 하는 제품이어서 이 제품은 너무나 잘 알죠. 이 제품은 저희 리뷰를 1, 2부로 나눠서 했던 적이 있는데, 축구화 자체, 그러니까 베이스 칼한 얘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죠.
그런 관점에서 축구와 제조 기법상의 완성도로 보면, 이탈리아에서 지금은 뭐 디아도라든지 오토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뭐 큰 활약을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좋은 제품을 못 만들고 있고, 이탈리아에 있는 공장은 나이키에서 운영을 하는 정도가 됐으니까, 이탈리아 자체가 갖고 있는 가죽을 다루고 하는 어떤 크라프트만십은, 뭐라 그러죠? 이미 죽었다고 해야 될까요? 축구에서는. 뭐, 다른 명품을 만드는 데서는 여전히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가장 좋은 제품의 품질,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지만, 지금은 축구화 분야에서는 최소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에서 나오는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이라도 해도 지금은 천연 가죽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진 않으니까 대부분이 이제 인조 가죽을 사용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TM4도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이 분명히 선수 지급용으로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제품 일반 시중에 막 판매가 되고 이런 건 아니어서. 독일은 지금도 뭐 선수용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 샤인펠트 공장에 여전히 코파 문제 같은 거 만들지만, 코파 문제라는 것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만들었던 제품이어서, 그렇고, 그 기본적으로 그 코파 문디알은 월드컵도 마찬가지지만 최초 상태에서 변경한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예전 만들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오렐리아는 네오도 계속 세 번에 걸친 리뉴얼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전통적인 미즈노 오렐리아를 개선한 이런 그 네오2 같은 네오 모델들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신형 모델이라는 거니까, 오렐리아의 모델이라니까,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그 일본식 장인들의 축구화 제조 기법 노하우들이 그대로 다 스며들었는데, 다만 이제 다른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브랜드랑 다른 거는 새로운 혁신적인 소재라고 불리는 인조 계열, 그러니까 니트든 뭐 우븐이든 그게 그냥 일반 인조 가죽이든 뭐 케이진이든 뭐 KNG든 뭐 어떤 테이진사든 어떤 거 상관없이 그 자체가 이게 non leather. natural leather. 그러니까, 비천연 가죽. 이면은 틀림없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럼?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가공을 하는 기술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잘 추구가 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 더더욱이 빠른 생산 템포로 1, 2개월 단위로 새로운 팩이 계속 나오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미즈노에서 만드는 모렐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여전히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다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제품의 희소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물론 신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 공장화로는 불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핸드메이드의 어떤 정도, 어느 정도 정도까지를 우리가 핸드메이드로 규정을 하느냐 하는가에서는, 축구화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겨저든히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것을 고수하고 제품들을 출시를 하는 데는 그만한 퀄리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미즈노만 하더라도, 기업 자체를 보면 10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아디다스나 나이키보다도 훨씬 오래된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도 스포츠 용품 회사가 100년 정도 지탱이 돼서 유지가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물론 미즈노가 전 세계에서 이부 어떤 분야에서 가장 그 매출액이 높은 큰 회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재 이 미즈노에서 나오는 축구화들의 최소한 메이드 인 재팬의 퀄리티들은 보면 볼수록 감탄을 자는 요소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축구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미세한 작은 차이들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네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나르시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이든 아니든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식 장인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네오의 기본적인 형태는 고스란히 이어봤는데, 대신 제가 앞 영상에 오렐리아 엘리트 2 엘리트 모델을 소개해드릴 때 형태는 똑같지만 소재의 등급을 다르게 해서 제품의 퀄리티를 약간 낮추고 그러면서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축구화의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눔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신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급 모델만 찾을 것 같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실제로 아마추어 레벨에서 가장 많이 찾는, 거나 판매가 되는, 그러니까 볼륨, 그 사이즈 볼륨을 결정하는 그런 제품들은 중저가 제품들이니까. 그 제품들에서, 모나르 시단은 사실은 네오의, 동생격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 미즈노 측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저기, 그, 메이드 인 재팬이라, 그, 재팬 모델이니까, 일본에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더 낮은 등급으로 가게 되는 저가 제품들은 다, 일본 외에서 생산을 하니까, 아무래도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가격도 낮출 수 있고, 그러면서 가격 경쟁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죠. 자, 그 축구화를 본격적으로 비교한다 그러면, 우선 어퍼에, 어퍼 모습은 뭐, 제품의 스티칭 형태, 예, 앞쪽이나 이쪽의 스티칭 형태, 그 다음에 옆에 미즈노 럼버드 라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뭐 이쪽도 안쪽 인사이드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가죽의 스티칭 형태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대신에 약간 미세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 전체에서도 미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캥거루 가죽이 앞쪽에서 사용된 거는 똑같은데요. 이 캥거루 가죽이 한쪽에 지금 그 네오2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약간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캥거루 가죽이라 동일한 점에서는 미즈노 내부에서는 캥거루 가죽의 등급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지만 제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축구화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캥거루 가죽이라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 제품과 그 다음에 인조가죽인데 인조가죽도 역시 가공 상태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역시 약간의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무광 처리처럼 되어 있는데요. 다른 점은 이제 바깥쪽 그 아웃사이드 쪽을 보면 여기에 지금 럼버드 로고가 들어가 있어 여기 지금 금장으로 장식되어 있는 부분이 툭툭 튀어나와서 여기를 그 어퍼에다 부착된 형태라고 하면 여기에서 모나르 이거 안 보이는군요. 흰색에서는 여기 지금 럼버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아 이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어퍼에다가 그냥 그 이 저기 네오처럼 네오2처럼 여기 요 그 금색 장식 럼버드 로고를 부착을 한 게 아니라 여기는 소위 말해 엠보싱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프레스로 눌러서 여기 무늬를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 부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죽끈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요 모양의 패턴도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지금 네오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 들어가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대신, 모나르 시다는 그 부분이 비스듬하게 유연하게 처리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퍼 상태는 기본적으로 스티칭은 같죠. 아, 여기 이렇게 하면 보이는군요. 럼버드 로그가 그대로 이, 지금 그, 엠보싱으로 찍혀 있죠. 예, 이 부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모나르 시단은 어쨌든 일본 내 환경,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 상대의 동호회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발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요렇게 전체적으로 일본식에서 물론 예전에 나이키 리게라 이런 모델에서 사용됐긴 했는데 여기 지금 그 보강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맨땅에서 찼을 때 그 가죽이 벗겨지는 것들을 좀 방지시키기 위한 보조적 장치죠. 실제로 효과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가죽이 빨리 트거나 마모되는 것을 방지해 주니까. 자, 그 정도가 이제 외부상에서 눈에 띄는 점이고요. 힐컵도 물론 이제 다릅니다. 힐컵이 한쪽은 전형적인 네오의 약간 날카롭게 블록 소스와 있는 그 힐카운트. 그 다음에 모나르 시단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마무리되어 있어서 어떤 그런 축구화에서 약간의 착용의 보편성 같은 것들이 모나르 시다 쪽이 조금 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솔은 두 제품 다 동일합니다. 두 제품 다 동일한 소재가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었고요. 이 아웃솔 소재는 뭐 일본 측에서는 뭐 맨땅 그 다음에 인조 천연 단테서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조 구장에서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신발 내부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스웨이드 타입의 가죽 네오는 잘 보이시죠? 그러나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인조 가죽이 얇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정도. 슈즈 안쪽에는 뭐 요즘 미즈노에서는 저가 모델에서도 여기가 이제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모나시다의 안쪽 그 힐컵 쪽에서도 스웨이드 타입. 물론 최고가 모델인 네, 네오에서도 스웨이드 처리. 그러면 스웨이드에 사용된 소재는 어떠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약간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미즈노 내부 측에서 동일한가요? 뭐 느낌상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게 동일하다고 봐야 되나요? 예. 네.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글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제가 지금 눈이 그거 하진 않아서 예. 네. 그 예를 들면 동일하다고 보고 인솔은 저희가 일본 측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로글라이드 그러니까 모나르시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제로글라이드 제로글라이드에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저도 별 관심이 없어서 인솔에는 요게 제로글라이드로 만들어진 인솔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그러니까 미즈노의 축구에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제로글라이드랑 그 다음에 아식스 스베반가요? 스페반가 부르는 그걸 되게 선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면 최고급 모델인 네오에서는 요 인솔은 그 모렐리아 MD 엘리트 모델에 사용되어 있는 인솔과 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솔은 사실 저가 모델이나 고가 모델에서 큰 차이를 기대할 만한 건 없다 그렇게 보고요. 자 축구화 내부를 보면 축구화 내부를 보면 네오인 경우에 안쪽에 지금 골드 컬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감이 처리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늘 감탄하는 거지만 이제 요런 안쪽 부분들의 바닥에 그 실밥 마감 처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소재상에서는 아무런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제품의 이제 그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부분, 천연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부분에 구분이 있고 그 다음 힐컵 상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신발 내부를 형성하거나 이 중창에 해당되는 거를 사용되는 소재도 사실상 차이가 없다.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지 않냐.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정도로 소재가 겹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그 가격적인 차원에서의 선택의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굳이 최고가 모델을 필요 없다고 하면 이 모델로 가도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 모델과 이 모델의 가격 차이가 5만원 정도가 5만원 6만원 정도 나죠. 이게 279,000원 정도가 되고 이게 21만원인가 22만원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일본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갭이 적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있는 학생들이 동호회 활동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축구화를 필요로 하다 그러면 모나르시다도 훌륭하겠죠. 예, 모나르시다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아웃솔 플레이트 같은 것들에서 전혀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제 정말 두 제품 어떤 거든지 사용해도 문제가 없느냐? 모나르시다 제품을 제가 받아놓고 발을 넣어봤는데요. 약간 당황스럽게 불편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면 우선 네오는 제가 이 끈을 풀고 신으면 발이 편하게 들어가요. 과거에도 신었던 제품이니까 물론 제 발에 익숙한 점이 있는데. 신발의 구조나 소재상으로 두 제품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뭐 인조 가죽의 소재가 다르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말씀드리지만 소재가 달라지면 핏감이 달라요. 착용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달라지죠.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성에서 두 제품 다 높은 퀄리티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기본 제품의 컨셉이 비슷하고 뭐 사실상 동일하다고 봐야 되니까 두 제품 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늘 신었던 이 그 네오는 이 새 제품을 바로 신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발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장점이 확보가 되죠. 문제는 모나르 시다인데, 모나르 시다는 처음에 끈을 완전히 풀기 전까지는 우선 발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여기 코팅 처리되어 있는 앞부분에 그 해서 이제 요 앞쪽에 형성되는 중족부가 요렇게 저희가 올려놓고 봐서 여러분들 쪽에서 보면 요렇게 보이는 거겠죠. 보면 신발의 라스트의 형태에 큰 차이점을 이렇게 봐서는 언뜻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고 다만 네오는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 팔자형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발이 이 접히는 부분 고기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여기보다는 약간 요 여기보다 요 이거랑 여기 부분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비교를 하면 요 네오 쪽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근데 이게 발볼이 넓은 거를 말해주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라스트의 외관 형태나 토박스의 구조, 물론 토박스도 이렇게 옆으로 비춰보면 느낌상으로는 이게 살짝 그 네오가 약간 더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또 동일한 라스트를 가지고 제작을 했다 그러면 동일한 스펙이겠죠. 높이다 이런 것들이. 근데 네오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발을 넣으면 요 네오보다 모나르 시다는 훨씬 발이 불편합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점은 제가 이 모나르 시다 제품을 발을 넣으면 장담 큰데 신고 5분에서 10분 지나면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안쪽, 그러니까 축구화의 인사이드에 해당, 발 안쪽에 해당되는 요 뒤꿈치 안쪽,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100% 물집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힐컵 라스트가 사람, 물론 그 제 발과 다른 분들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 경우에는 요 네오는 전혀 물집이 안 생기는 모델인데 제가 물집이 생겼던 최근 모델 중에 하나가 이 엑셀레이터 모델이거든요. 요 모델도 전형적인 일본식 라스트 축구화로 잘 제작이 됐는데 이 제품을 신었을 경우에 여기 인사이드 안쪽에 있는 부분에 물집이 생겼어요. 크게. 근데 물론 그 물집은 뭐 한 90분 정도 사용한 이후에 재차 사용을 하게 되면 신발의 성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그 부분이 약간 벌어지거나 그거 돼서 이제 편해지는데 어쨌거나 이 제품은 여기에 앞쪽에 있는 발가락을 모아주는 부분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불편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뒤꿈치 쪽은 엄브로는 사실은 신었을 때 최초에 그런 느낌이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물집이 생겼는데 이 제품은 신으면 바로 그 부분이 이 발꿈치, 그러니까 힐카운트 이쪽 부분이 바로 닿아서 아 이거는 무조건 바로 신으면 물집이 바로 생긴다고 느낄 정도로 확실히 물집이 생기는 게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나르 시다는 신으시는 분들이 단순히 가격을 이 두 제품 사이의 가격을 비교해서 그 가격만 가지고 비교해서 제품을 선택하기에는 약간 다른 점들을 고려하셔야 된다. 결국에는 본인의 라스트, 그러니까 축구화의 라스트 모양과 본인의 그 발 모양의 매치성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자, 이제 그거를 좌우하는 거는 결국 요 힐컵의 안쪽에 이제 구조일 텐데요. 말씀드렸지만 요 그 익스터널 힐카운트, 익스터널 힐카운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잖아요. 동일해서 여기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지만 설계상에서 네오의 그 설계 방식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쪽에 보면 이 뒤꿈치 쪽에 패드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한데요. 유사하고 여기에 지금 힐카운트가 약간 올라와 있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안쪽에 지금 여기에 신발 그 힐 뒤쪽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비교를 하면 네오 쪽이 훨씬 더 약간 두툼한 느낌이 들고 발을 홀드성, 그러니까 발을 편하게 잡아주는 쪽에서는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그 차이점이 한쪽은 물집을 발생시키고 한쪽은 물집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모나르 시다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발을 집어넣어서 개인들의 촉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 발이 보편적으로 특별히 넓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좁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신었을 때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제품도 260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네오도 260, 그 다음에 레블라도 260, 그 다음에 모를리아 2도 260인데 같은 260에서 모나르시다와 그 다음에 네오 2는 착화감상에서 분명히 다른 점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260이고요. 이 제품도 260입니다. 아, 이게 265네요. 네오 2가. 아, 제가 잘못 맞나? 잠깐만요. 265네. 그래서 앞발이 약간 남는 느낌이 들었었구나. 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제품은, 그러니까 요 같은 네요. 예. 요 제품이 260인데 요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반드시, 그러니까 요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니까 요게 지금 260이거든요. 네, 260이니까 요 제품과 요 제품을 이제 사이즈 상에 보면 길이 상으로는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요 핏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지만 모나르시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점이 이 모나르시다와 그 다음 네오를 둘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고려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요 제품이 만약에 발에 잘 맞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 제품에 굳이 안 가셔도 모릴리아2, 제가 설명드렸듯이 엘리트에서 이 제품도 충분하신데, 포인트, 짚어야 될 포인트는 이제 그런 점이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발볼이 유독 네오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힌다. 그러니까 발이 예를 들면 앞쪽, 중족골 앞쪽 부분에 발이 넓게 퍼지시는 분이고 그 부분이 편하기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이 축구화는, 선택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데, 발을 모아주는 형태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어떤 이 축구화가 전체 발에 랩핑이 되는 식으로 됐을 때, 어떤 형태의 감을 주느냐 하는 건데, 모나르시다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네오보다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술적 요인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같은 형태의 라스트와 신발의 구조, 모양,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세한 핏감이 아니라 핏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는 축구화를 선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가. 그러니까 무턱대고 비슷한 성격인데 단순히 이게 클럽의 동호회 정도 차원에서 사용되는 모델이고 저가니까 조금 저렴한 걸로 사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제품 자체의 완성도가 있지만 문제는 결국에는 라스트 상의 문제. 그러니까 축구화가 추구하고 있는 라스트와 개각 개인의 발의 매치성 정도. 그다음에 그런 홀드성이나 이런 핏감을 형성시키고 있는 미세한 제품들의 제조 방식상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일체로 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가죽으로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들, 가죽에 이렇게 쭉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형성되어 있는, 예, 여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절개가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여기는 지금 분명히 다르거든요. 힐컵을 구성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알아채기는 힘들지만, 먼저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면 주의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 특히 발 뒤꿈치 물집이 잘 생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발 뒤꿈치 물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마찰에 의한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크게 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크게 간다 해서 마찰이 없어지진 않아요. 발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축구화가 마찰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발이 딱 맞는 경우가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저도 잘 몰랐는데요. 제로글라이드가 일본 측에서 설명은 이게 아마 그 발의 미끄럼성을 일반적인 그 인솔보다 2.5배 더 그립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약간 이제 표면에도, 그러니까 논슬립처럼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점선 같은 게 약간 느껴질 정도가 되고, 이 바닥 쪽도 지금 그 약간 스폰지가 다른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로글라이드.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분들이 이 인솔을 교체하는 경우들이 이거 따로 구입하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다는 것들이 조금 이해는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제로글라이드 인솔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시중에서 구입해서 요 정도 두께에 있는 다른 축구에 적용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축구화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사이즈를 잘 몰라. 약간 크거나 하면 인솔을 교체, 약간 두꺼운 인솔로 교체하거나 양말 두껍게 해서
늘어난 부분만큼의 공간을 메꾸려고 한 노력들을 한 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인솔 교체해서 신는 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단순하게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 그 다음에 네오에 충실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핏감 상에서는 상당한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모나르시더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꼭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가죽 스티칭에서 이제 뭐 그 전반적으로 앞쪽을 형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어쨌거나 사용된 소재에 그 다음에 그 뭐 두께 이런 것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얇게 갈구되어 있는 인조 가죽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뭐 원진은 뭐 정확하게 이게 그 왜 다른 핏감을 형성하느냐, 여기가 더 좋게 느껴지냐 이런 것들이 여기 코팅 처리된 샌드 코팅 처리되어 있는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여기에 그 전체적으로 가죽의 폭을 요 부분의 폭을 약간 더 조정이 되어 있는 건지, 같은 라스를 쓰더라도 여기를 어떻게 벌려 놓느냐 하는 게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실제 핏감을 조정을 하게 된 조정 핏감상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두 제품 가지고 만약에 선택을 하라 근데 그러면 돈을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주더라도 네오 쪽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 제품이든 네오는 모나르시든 제가 그 영상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축구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신 분들, 그래서 완전한 베어풋의 축구 하에 다른 어떤 그 보조적 기능성을 그 기대할 수 않을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르신 분들, 왜냐하면 축구화를 신고 공을 컨트롤할 때 축구화가 공의 컨트롤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베어풋 개념이기 때문에 축구화에 도움 없이 킥을 하거나 드리블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일하게 도움이란 거는 이 스파이크, 이 스터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축구화를 늘 설명을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사용을 해서 이 축구화가 발에 잘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축구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날카로운 물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발을 딱 신고 발을 완전하게 딱 그 납작하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상에서는 정말 오로지 볼 컨트롤에서 개인의 감각에 100% 의지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섬세한 감각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만 이 네오는 제가 늘 추천을 드리고 그 정도까지가 감각이 아니시라 그러면 대부분은 조금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모렐리아 2 쪽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니까 레블라만 하더라도 그렇게 날카로운 느낌은 없지만 이 네오는 정말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서 축구 수준이 꽤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말 그대로 스파이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축구화가 필요하시다 뭐 그런 분들은 이 축구화가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대신에 축구의 기술 수준이 뭐 선수급 정도가 아니다 아니면 선수 이상 정도 급이 아니신데 이런 축구화를 신으면 생각보다 너무 지나치게 날카롭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축구화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 점은 한번 다른 축구화랑 이 네오의 착용감이 주는 그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꼭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어풋이라는 순수한 그 맨발 간격을 추구하는 축구화가 현재 그 미즈노 그러니까 가장 어쩜 이 부분에서는 앞서 있다고 보는데 아식스는 뭐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사일로에서의 그 특징은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갖고 있는 축구화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축구화가 모두에게 다 잘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해하시고 네오를 선택하실 때는 조금 더 그 뭐 일반 모렐리아 2보다나 레블러보다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블러 3는 이미 그 신발의 라스트 모양이 완전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레블라 3 모델은 제가 어떤 분들이 추천을 괜찮냐 물어봐도 별로 제 발 기준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 길이상의 문제나 폭의 문제가 지금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1, 2보다는 3에서는 개인적으로 추천할 수 없는 모델이어서 그 부분도 레블라를 예를 들면 시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미즈노의 그 메이드 인 재팬 모델 중에서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 자기 본인의 축구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핏감에 잘 맞는 축구화를 신어보시고 구입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네오 그 다음에 모나르시다의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을 가지고 두 제품의 유사점, 그 다음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